경기도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회가 일상생활 속 돌봄과 관련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가치공유협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돌봄 영역의 사회적 경제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정대학교가 주최하고 양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협의회가 협력하여 돌봄 영역의 사회적 경제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대학과 지역사회 가치공유 협력 세미나를 서정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상 돌봄의 전국적 확대 추진에 발맞춘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사회적 경제기업 임직원, 관련 기관 직원,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현 마을자치연구소 대표가 좌장으로 남승현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정책연구센터장이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지역 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발제에 이은 종합 토론에는 성공회 대학교 김연아 교수, 감동클린 협동조합 최명숙 이사장,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송은 과장, 서정대학교 차한솔 교수가 토론자로 함께했습니다. 남승현 센터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돌봄 체계 변화의 필요와 사회적 경제 돌봄 공동체 사례를 통한 가능성, 민간 위탁 운영의 한계를 발제. 김연아 교수는 사회적 경제 정체성은 민간이 아닌 주민 주체의 거버넌스 참여로 연대와 공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체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우리 지역의 공동으로 책임이자 이 약속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최명숙 이사장은 나홀로 세대와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시범 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와 향후 계획을, 송은 과장은 공공 영역이 초등 돌봄 서비스 현황과 유형을 기초로 한 제3의 복지 주체에 대한 필요성을, 차한솔 교수는 민간 중심의 돌봄 서비스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통합적,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의 필요와 가능성을 논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방청객으로 함께했던 고민이 대학을 중심으로 주민의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체감되는 돌봄 정책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운선입니다. 전남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제1 LNG 터미널이 준공됐습니다. 94만 킬로리터의 저장시설을 갖춘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재상 기자입니다. 둘, 셋! 전남 광양시는 지난 9일 친환경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을 위한 광양 제1 LNG 터미널 종합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광양 제1 LNG 터미널은 국가산단 동호안 부지에 20년간 총 1조 450억 원을 투자해 93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능력과 더불어 18만 세제곱급 항만 설비를 구축하고 국가기관 산업을 위한 발전용 및 공정용 LNG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용사가 직 도입한 LNG를 하역, 저장, 기화, 송출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양 제1터미널 종합 준공을 넘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작년 1월에 착공한 제2 LNG 터미널의 20만 킬로리터급 저장 탱크 2기와 선박 부두를 차질 없이 건설하여 에너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가는 한편,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 석탄 발전의 축소와 이에 따른 LNG 수요 증가로 각 국가는 에너지 수요처와 국내 저장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번 준공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